아 근데 진짜 되게 오래됐잖아. 반년 이상 그쵸, 그쵸. 지났으니까. 거진 8개월 정도 됐으니까. 신기하다. 근데 그때 감정이 계속 유지되는 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 그니까. 전 기억도 잘안 나요. 소희에 대해서도? 아, 서희에 대해서는 뭐. 오케이, 지금 잠깐 확실하게 밝혀가겠습니다. 울 거니까 휴지 한번 주면. 제가 이제 그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뭐 그냥 아끼는 동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좀 파장이 컸나 봐요. 뭐 이게 안 사귀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뭐 그게 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뭔가 이 대본이다 아니면은 다 연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게 연기라면 저는 배우 했죠. 꾸밈 단 하나도 없고 진짜 대본이 있다는 건 절대 없습니다. 특히 제 성격 아시잖아요. 누가 이거 시킨다고 하면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지. 그러면은 소희 말고 다른 사람 뭔가 있었어? 있었죠. 세정이? 세정이랑 있었죠. 근데 방송을 보니까 뭔가 그런 장면 아예 잘렸더라고. 맞아. 그래가지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사실 거의 많이 안 나왔지만, 세정이랑 또 사실 뭐 소희랑 뭔가 있었던 만큼 사실 많이 있었고, 뭐 소희 외에 관심 있던 사람은 세정이. 네. 처음에 너가 오자마자 청국도 선택권이 있어가지고 아, 소희 그쵸. 갔잖아. 네. 그때 말고 그 이후로 뭔가 못 느꼈었거든. 원래 세정이를 이제 고르려고 해서 처음에 대화를 다 나눴을 때 세정이랑 되게 짧게 얘기했어요. 뭐 얘랑 갈 거니까. 저는 원래 이렇게 질질 끄는 거안 좋아하거든요. 화끈하게 딱 정한 거를 딱 너랑 갈 거야. 이제 이런 느낌이었는데, 거의 이제 소희랑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 많이 좀 신경 많이 쓰이더라고. 여자들 중에서 나딘이랑 제일 친해? 딘이랑도 친하고 슬기. 아 슬기랑? 슬기랑도 친하고 뭐 소희 이렇게 좀 연락을 자주 하죠. 서은이 누나는 연락을 뭐 해봤자 융자한테 혼나니까. 서은이한테는 가끔 연락하죠, 그냥. 왜냐면 서은이 누나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누나기도 하고, 같이 있으면 재밌고, 기본적으로. 서은이 누나도, 정상적인 뇌를 가진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때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 애들이랑 많이 놀았, 그때 진짜 무슨 놀러 온 것처럼 놀았으니까. 아, 딱 뭔가 딱 봤을 때 MT라는 느낌. 그잖아. 그 제일 처음에 그 불꽃놀이 하는. 네, 맞아요. 불꽃놀이. 불꽃놀이 하고, 뭐. 불꽃놀이 하자고. 나 눕고 싶은데. 그 프로그램 출연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은 진영이랑 많이 같이 못 있었던 게 좀 아쉽. 진영이랑 같이 많이 못 있었던 게 아, 그 부분이 좀 아쉽죠. 그 친구가 너무 좀 인기가 많다 보니까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억하시면 숙제에서 맨날 아, 뭐 진영 씨는 볼 수가 없어요. 뭐 나와서 더 많이 얘기하고 이러면서 좀 많이 좀 비슷한.